수염을 이렇게까지 길러본 게 사실 처음인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12년 차 배우 이상엽입니다. 나 벌써 12년이야? 1년 동안 연기를 안 했어요. 그 연기에 대한 갈증도 되게 많이 심해지고, 그래서 네, 곧 작품을 할 네, 배우입니다. 이상엽. 되게 어색하다. 이런 말을 내가 어떻게 이런 말을 줘서 상상도 못했네. 네. 비영이야. 직진이다. 사랑이든 일이든 황소자리야. 외동아들의 황소자리에 비영인 사람은 취직도 시키지 마라. 그런 얘기가 있었다는데, 네. 뭐, 있거나 말거나. 짜장면? 아무리 호화스러운 중식당에 가도 전 짜장면밖에 안 먹어요. 이유? 이유 딱히 없어요. 그냥 좋아요. 짜장면. 12시, 밤 12시. 그 시간대부터 정신 맑아져요. 대본도 그때 외워야 더 잘 외워지는 것 같고, 뭔가 심리적으로, 시적으로 되게 편한 시간대는. 저랑 소통이 잘 되는 사람이 좋아요. 이쪽에서는 정말 나쁜 사람이고, 이쪽에서는 정말 좋은 사람이죠. 좋은 사람이랑 소통이 안 되면 나한테 좋은 사람이 아닌 거고, 이쪽에서 나쁜 사람이어도 나랑 소통이 잘 되고, 저한테 좋은 사람은 저랑 소통이 잘 되는 사람인 것 같아요. 말 잘한 것 같아. 어디에 있던 무슨 역할을 하던 늘 자연스러운 배우. 그래서 정말 그곳에 사는 사람인 것 같고, 정말 저 사람이 하는 말이 대사를 묻는 게 아니라 진짜 말을 하는 그런 믿음을 줄 수 있는 그런 배우였으면 좋겠는데, 그게 항상 어려운 것 같아. 그런 것 같아. 정말 좀 자연스러운 배우. 어디에나 또 무슨 역할을 해도.